삐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이 중고 티맥스를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티맥스 야마하에서 나온 오토바이죠. 스쿠터입니다. 맥시 스쿠터라는 장르의 거의 시조격인 바이크라고 봐도 무방하죠. 100열 2기통에 굉장히 높은 배기량과 높은 출력, 스쿠터치고 굉장히 강한 출력과 그리고 스포츠성, 다이나믹한 운동성 등을 이유로 해서 알차 잡는 스쿠터라고 보통 많이들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그 티맥스가 사실은 세상에 완벽한 모델들은 없지만 티맥스 또한 이런저런 고질병들을 안고 있습니다. 티맥스는 구동계가 매뉴얼 바이크의 그런 습식 답한 클러치와 그리고 스쿠터에서 사용하는 건식 원심력 클러치를 사용하는 CVT 미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어 있는 스쿠터입니다. 다른 여타 브랜드의 스쿠터들과는 다르게 이 티맥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모터사이클 전용의 클러치 슬립 방지제가 포함되어 있는 엔진 오일을 주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습식 답한 클러치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티맥스 자체가 워낙에 출력이 강한 스쿠터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클러치 부분, 동계통 부분에 빠른 마모 그리고 내구성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은 구동계 벨트에 대한 내구성 부족, 그리고 클러치 습식 답한 클러치의 소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모, 뭐 이런 걸로 인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구동 벨트하고 구동 풀리, 무브 볼 구성하고 있는 외부 끝단의 구동계 같은 경우에 벨트가 보통 한 2만 킬로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3만 킬로마다 교체를 해라 라고 하는데, 이게 워낙에 습관, 라이딩 습관에 좌우되다 보니까 특히 이게 국내 라이더 분들께서 급가속을 많이 하고 뭐 이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에 급가속 많이 한다고 문제가 생기면 그게 오토바이입니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심하면은 2만 키로가 채 되지 않아서 한 1만 키로 중후반대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벨트 같은 경우에 이제 티맥스 2017년식 530의 경우 해외 직구 가격으로 봤을 때는 부속대가 약 35만원 정도로 추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교체하는 공임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말이죠. 클러치 디스크, 습식 답한 디스크, 요거는 매뉴얼 바이크에 들어가는 습식 답한 클러치랑 형상이 유사해 보이지만 아마 이것도 전용 제품이라서 다른 호환되는 바이크의 부속이나 사지 부속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스라에서는 사재가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미들급 바이크들의 클러치, 일제 미들급 바이크의 클러치 디스크 가격과 거의 비슷했고요. 이것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거의 만 키로 초중반에서 디스크가 다 타버려가지고 급가속할 때 슬립이 나는 거예요. 매뉴얼 바이크가 클러치 디스크가 다 되면 슬립이 나면은 급가속할 때 속도는 별로 안 오르고 RPM만 급격하게 치솟거든요. 근데 티맥스도 그런 클러치를 채용하고 있다 보니까 매뉴얼 바이크 클러치 슬립과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뭐 비용적인 부분 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비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습식 답한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티맥스의 이런 바이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일 순환이 안 돼서 크랭크 샤프트의 메탈 베어링이 소손되거나, 그러니까 메탈 베어링이 망가지거나 오일 그 윤활이 안 돼서 실린더 가 붙거나 그게 엔진이 붙어버리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냐면 습식 답한 클러치 마모되고 망가졌는 부속 조각들이 오일 스트레이너라고 부르죠. 엔진 오일을 빨아당기는 빨대와 같은 것입니다. 앞에 망으로, 철망으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이 철망 있는데 그 찌꺼기들이 막아버려가지고 오일을 빨아당기려고 엔진에서 오일을 빨아당겨서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빨아당기는 걸 방해를 해서 오일이 순환이 되질 못한 거예요. 엔진이라는 게 오일이 잠시라도 순환이 안 되면은 엔진이 붙습니다. 망가져요. 그런 식으로 엔진이 망가지는 티맥스, 거의 뭐 엔진이 망가지거나 그렇게 큰 데미지 입은 티맥스들은 시동이 꺼지거나 시동 유지가 안 되거나, 시동을 걸더라도 주행 중에 시동 꺼지고 출력 부족, 그리고 시동 걸어 났을 때도 답부사진 소리가 납니다. 보통 그런 티맥스들이 신차 출고 기준으로 3-4년 정도 지나면은 그런 경우들이 수두룩하게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중고 티맥스를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신형 티맥스들 뭐 금전적인 부분에서 돈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비교적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조금 저렴하게 중고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키로수 적당히 적당한 키로수에 적당한 감가가 진행된 그런 바이크들을 찾아보시는데, 사실 중고 가격이 신차 출고 가격
가격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그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근데 T-MAX 보면 유독 1만 킬로에서 2만 킬로 사이의 매물들이 유독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 2만 킬로에서 소모품 폭탄이 발생되죠. 어마무시합니다. 얼추 뭐 대충 때려잡더라도 거의 한 100만 원은 기본 깔고 시작해야 돼요. 그 구동계 소모품 교체하는 데만. 새 차 뽑아서 타고 다니다가 소모품 교체 시기가 도래했을 때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름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적당한 감가가 진행되어 있는 모터사이클을 구매하려고 중고를 찾아보시는 분들 있죠. 적당히 가격이 떨어지려면 한 1, 2만 킬로는 돼야 될 테니까 딱 맞춰서 걸려든 겁니다. 사실 합리적인 소비로 그 중고바이크를 알아보고 중고바이크를 사려고 했지만 막상 가져와서 보니까 소모품 폭탄 돌려막기에 당첨됐습니다. 가격도 중고로 사왔지만 새거보다 그렇게 크게 싸게 사오지도 않았어요. 뭐다? 호구입니다. 호구. 소모품 다 됐는 거 결국 그거 고쳐가지고 타면은 새 차 산 거랑 진짜 가격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이러죠. 그럼 고치고 사. 아, 새 차 살 걸. 그러니까 새 차를 샀었어야 됐다니까요. 그리고 4년 5년 이상 지나서 가격대가 지금 보통 한 500만원 600만원 선인 T-MAX를 구매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러치가 망가지고 그 망가졌는 클러치의 그런 조각들, 가루들이 오일 순환하는 그 구멍을 막아버려 가지고 엔진 붓는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죠. 보통 그 키로수는 3만에서 4만 정도 때 도래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예외도 있습니다. 제가 봐왔던 케이스들이 예외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케이스들을 봐왔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그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T-MAX 자체가 그냥 모르고 사면은 중고 매물 T-MAX는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새 차 사세요. T-MAX 사고 싶으면 새 차가 답입니다. 사실 그 스쿠터에서 많이 이용되는 CVT 미션 같은 경우에는 허용 토크 출력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출력 고배기량 스쿠터, 대형 맥시 스쿠터 쪽에서는 CVT 미션 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매뉴얼 모터사이클의 그런 습식 다판 클러치와 같은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물론 T-MAX가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혼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배기량이 넘어서는 순간 혼다가 지금 뭘 밀고 있죠? 네, DCT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DCT는 CVT 미션보다 허용 토크가 높습니다. 물론 허용 토크를 높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DCT 같은 경우에 혼다가 원래 효율성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두죠. 그렇기 때문에 포르자 750이 DCT 매뉴얼 바이크로 나온 겁니다. 형상은 스쿠터지만 그리고 DCT 엔진을 여기저기에 접목해서 많이들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나눠볼 이야기는 T-MAX와 AK550 BMW C600 시리즈, 뭐 이런 대형 맥시 스쿠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